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뭐지? 저 애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? 저건... 아! 깜짝이야! 방금 그건 뭐지? 고양이? 그보다 방금 그 애는 누구야? 옷도 이상하고... 가면을 쓰고 있었어. 이상한 아이...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사라진 걸까? 특이한 옷, 특이한 모자, 특이한 가면... 혹시... 설마... 그래? 아차! 아무튼 이러고 있을 순 없지. 영호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상해 보였는데 우리 그림을 빨리 찾으러 가야 해. 근데 꽤 아프네. 정말 딴 사람 같네. 역시 너는 알아보는구나. 그 모습으로 네 정체가 들키지는 않겠지만 엄청 튄다. 좀 그렇지. 그래도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야. 어서 그림을 찾아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. 우리 반 학생이 모두 32명인데 다 걷어보니 그림이 18점밖에 없네. 32에서 18을 빼면 그러니까 이건 바다 내림이 있는 뺄셈이니 가로셈이 어려울 땐 세로셈으로 풀어버렴. 그럼 10의 자리에서 바다 내림을 하면 12 빼기 8은 4, 2 빼기 1은 1이니까 답은 14. 그림은 모두 14장이 없어요. 그렇구나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? 좀 더 주변을 찾아볼게요. 그림 14장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이 그림 좀 봐. 정말 재밌게 그렸어.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까?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랑 다른 사람 그림 구경하는 거라고. 아, 그렇군요. 이건 좀 잘 그렸는데? 정말 잘 그렸네요. 이런 건 재미없는 그림이야! 에? 이것 봐! 나무가 꼬부랑해! 어째 못 그린 그림만 보는군요. 내가 훨씬 더 잘 그리겠다. 저렇게 말하고 싶어서였군. 오, 저기 그림이 또 오네. 벌써 꽤 모였습니다. 영호가 계속 아이들의 그림을 훔치고 있네요. 성아야, 어서 영호를 쫓아가.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.